툰드라 지역 어저께 하다 말았어요. 툰드라 지역 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자, 어저께 건조기후는 사막과 스텝으로 나눠졌다라고 그랬어요. 건조에서는 사막에서는 평평한 지붕이고요. 스텝에서는 유목을 해요. 게르라는 데서 산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건조기후의 산업을 어저께 오아시스는 대추야자 밀이고 관계농업은 목화랑 밀이라고 그랬어요. 대상활동도 낙타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거예요. 상업활동 알겠죠? 스텝 지역에서는 뭐 유목이 짱이겠죠? 유목하는 게 그죠? 뭐를 찾아다녀요? 풀 그죠? 풀과 물을 찾아서 가축을 몰고 다니는 목축업이 바로 유목이에요. 자, 뭐를 하냐면 기업적 목축업, 기업적 밀농사를 한대요. 기업적으로. 예를 들면 대관령 목장에 대관령 우유라는 곳에서 회사에서 거기를 다 운영하는 거야. 짱 뭐. 소를 갖다가 3만 마리를 길러. 개인이 하는 거랑 스케일이 틀리죠? 그런 게 기업적 목축업이야. 알겠죠? 스케일 크게. 기업적 밀농사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큰 회사에서 밀밭을 보통 한 명이 만평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막 몇백만 평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걸 기업적 목축업, 기업적 밀농사라고 그래요. 자, 세계적으로 크게 하는 목축업과 밀농사를 보여주는 거야. 세계에서 도는 거야. 어디가 있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남부에 뭐가 있대? 흑토지대가 있대. 흑토지대. 말만 들어도 색깔이 흑토인가 보지. 그지? 양분이 풍부한 검은색 토양이 있는 곳이래. 야. 그러면 농사질려면 세계적으로 여기가 짱인 곳인가 보다. 아니, 그지? 짱 먹는 곳인가 보다. 그지? 맞아요? 어디? 러시아 남부 우크라이나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러시아의 남쪽이에요. 여기에 바다 이름은 여기가 지중해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여기가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응? 알겠죠? 여기가 흑해예요, 흑해. 저번 시간에 알알 해봤었죠? 그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남부니까 요 흑해의 주변인가 보지? 맞아? 흑해 옆에가 흑토지대야. 우크라이나 흑토지대, 러시아 남부의 흑토지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대충. 알겠지요? 거기에서는 뭐를 한다고? 그렇죠. 쉽죠? 흑토지대에서 이걸 주로 하겠어? 이거를 더 많이 하겠지? 상상을 해보면. 북아메리카에 대평원이 있어요. 북아메리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캐나다랑 미국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대평원이라고 하면 겁나 넓은 곳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여기 대충이야, 대충 이거는. 뭐, 여기가 대평원, 여기가, 이게 아니야. 이만큼이 대평원. 미국하고 캐나다 먹어서 가운데 대충. 알겠지?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팜파스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팜파스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르헨티나의 팜파스는 대충 자 여기에요. 우루과이를 먹어요. 여기가 대충 이따만큼이 팜파스예요. 우리 이쪽 지도로 한번 가볼까요? 요걸로 하려면 여기가 요섬 같은 게 있나? 너네도 표시해 똑같이. 그다음에 여기 어딘가? 이렇게. 요것은 뭐야? 팜파스. 뭐에? 아르헨티나에.
팜파스예요. 아르헨티나는 요만큼인데 뭐 사실 우루과이도 들어가 있고 여기가 뭐예요? 기업적 밀농사도 하는데 아마 기업적 밀농사에 더 가까울 거예요. 알았죠? 응? 저기가 팜파스야. 이거 찾아봐도 안 나와. 잘 안 나와. 이게 이만큼이라는 게. 알았지? 또 여기가 흑해라고 그랬지. 여기가 뭐라고? 우크라이나랑 이쪽은 우크라이나, 이쪽은 러시아가 되겠죠. 이만큼이 뭐라고? 흑토지대, 흑토지대. 그죠? 그리고 대충 여기가 뭐라고? 북아메리카의 뭐? 대평원이 되는 거예요. 대평원. 맞죠? 미국은 짱 잘 살지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잘 살지요. 그죠? 못 사는 나라들 피빨아먹고 다 잘 살지요. 유럽하고 잘 사는 나라들은. 너무 전투적으로 들리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 미국이었나? 그래서 집이죠? 수영장 있는 집이죠? 수영장 다 있어요. 집집마다 요트장도 있어요. 미국이에요. 못 사는 동네예요. 잘 사는 동네는 더 요트가 커요. 미국은 다 이렇게 살아요. 응? 다 이렇게 살아요. 이쪽 동네 다 이렇게 살아요. 자, 미국이에요. 이게 플로리다 반도죠. 미국이 여기 있는 산맥이 뭐라고 그랬어? 아이씨. 무슨 조사인데? 신기야, 고기야? 신기야. 로키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고기라서 낮아요. 알겠지? 자, 대평원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요건 빼고 요렇게 여기 어디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요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위성사진으로 한번 볼까? 어떻게 농사를 지나 보자. 뭐를 한다고? 기업적 밀농사. 목축업을 해요. 미국 죽인다? 농사 짓는 것도. 이게 뭘까? 밭이나 논 같은 필이 나는데. 자세하게 볼까? 농사 짓는 거죠? 이거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뭘 보여주려고? 이거 다 밀농사, 논농사 짓는 건 맞아요. 그죠? 아, 근데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더 기업적인 걸 보여줄게요. 위에서 보면 동그랗게 찍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항공사진으로 보면. 동그랗게. 여기 뭐 산 같은 것 같고. 이게 바로 대평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밀 수출하지. 그지? 미국. 우리 밀가루 다 미국산이야. 쌀도 수출하지. 그러는 거잖아, 미국이. 이게 대평원이야. 저번에 봤는데 이거 다 대평원 맞고요. 이거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무슨 느낌 나? 동그랗지? 응? 이게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나와? 자세히 보면요. 이게
가운데 여기다가 기둥 박아 놓고 기계가 지 혼자 이렇게 도는 거야. 물도 주고 씨앗도 뿌리고. 이것이 바로 기업적 밀농사요. 왜냐하면 아까 거는 트랙터 몰고 이렇게 다닌 거지. 그것도 귀찮다라는 거야. 기계가 짓는 거예요. 기계가 대단하지요. 아까 항공 사진으로 봤죠. 이게 어때요? 진짜 멀리다. 근데 이런 게 미국에 한두 군데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기업에서 손댄 거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겠죠. 아까 트랙터 타고 이렇게 혼자 가는 거 네모난 거보다, 그지? 이것이 바로 미국의 대평원입니다. 봤죠? 미국 여기도 그렇지, 그지? 이거 필이 하늘에서 봐도 뭐 이렇게 나온 거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래. 웃긴 거는, 그지? 여기도 그렇고. 맞지, 맞지, 맞지? 반은 이래, 반은 이래. 이게 바로 기업적. 근데 원장님도 이거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심심해서 구글지도 보다 보니까 저런 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신 게 미국의 대평원입니다. 미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아메리카,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걸 합니다. 자, 보셨죠? 응? 자, 충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남부의 흑토지대 봤고요. 북아메리카의 대평원을 봤고요. 아르헨티나의 팜파스를 봤어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찬정 분지를 볼게요. 오스트레일리아랑 뉴질랜드의 건조 지역에서는 지층에 구멍을 뚫어서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우물을 뭐라 그래? 찬정이라고 그래. 찬정. 어저께 이 이란에서 지하수로를 카나트라고 그랬고요. 이거는 뭐예요? 지하수가 솟아 올라오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찬정이라고 그랬어요. 찬정. 찬정이 뭐라고? 지하수가 올라오는데 큰가 보지? 대찬정 분지라고 그러네. 맞아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찬정 분지. 오스트레일리아랑 뉴질랜드의 건조 지역에서는 우물로 거기, 그지? 거기에서 스텝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를 한다고? 기업적 밀농사, 기업적 목축업을 해. 우리 소고기 사 먹으면 뭐사 먹지? 한우 말고? 미국산 아니면 호주산이지. 바로 이거야, 기업적 목축업. 호주 대찬정 분지에서 목축업을 한그 호주산 소예요. 호주는요, 대부분이 산맥이에요. 산맥이 아니라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하늘에서 봐도 색깔이 틀리지. 맞아? 서부 같은 색깔이 나지. 그리고 여기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아라비아 반도 사하라 사막 색깔 나지? 더 진한 것이 진짜 사막인가 보다, 그지? 맞아요. 호주는 이 동부, 남부 해안가만 도시가 있고요. 여긴 다 사막이에요. 뉴질랜드는 그 옆에 북섬, 남섬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뉴질랜드예요. 그러면 이 말은 여기에 산맥이 뭐가 있다라고 그랬죠? 산맥이? 이 사막의 이름은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이고, 산맥 이름이 뭐였죠?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라고 그랬나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흘러가죠? 산맥이. 맞죠? 그러면 여기가 높다라는 거야. 그지? 맞지? 기울어졌을 거야. 이 안에 뭐가 흘러? 지하수가 흘러. 그러면 요런 데다가 우물을 파서 요런 데서 뭐를 한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가 사막이면 이 옆에는 뭐예요? 스텝이라는 거잖아, 스텝. 맞아요? 사막에서는 목축업을 할 수가 없고, 그지? 스텝에서는 목축업이나 밀농사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물이 필요하잖아. 그 물을 어디서? 찬정에서 공급을 받는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요런 데서 기업적 목축하고 밀농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사막. 이건 앞만 봐도 물이 흘러갔던 자리인데, 그지? 좀 녹색을 봐야 되나? 아니죠? 농사를 짓는 거죠, 이거. 농사를 짓는 거죠, 그지? 농사 짓는 거야. 밀농사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그지? 여기가 스텝 정도 되겠다. 이게 우거진 게 아니잖아. 그지? 이 물을 어떻게 지하수 같은 데서 끌어다가 하는 거잖아. 이 동네 무슨 물이 제대로 흘러가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지? 맞죠?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데를. 호주는 원장님이 잘 몰라요. 알았지? 그렇지만 저기서 하는 거 맞아요. 우리 이 사진으로 보면은 여기는 사막이고 여기 지금 원장님이 봤던 데가 여기 정도였어. 그지? 맞죠? 여기는 스텝 기후라서 여기에서 뭐를 한다고? 밀농사랑 저기 목축업을 해. 무슨 기업적으로 기업으로 노는 데가 오스트레일리아랑 뉴질랜드의 대천정 분지에서 기업적 목축업, 기업적 밀농사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스텝 기후고 이 가운데가 미국,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의 대평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요 녹색이 팜파스가 되는 거지. 원장님이 얘기해줬던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맞아? 맞는 거야. 이게 똑같은 모양일 필요는 없는 거야. 그지? 맞죠? 이게 팜파스야. 그지? 팜파스야. 그 다음에 여기가 흑해라고 그랬지. 여기가 초록색이잖아요. 여기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남부가 될 거예요. 흑토지대가 될 거예요. 어? 그쵸? 다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업적 목축업과 밀농사를 하는 흑토지대, 대평원, 팜파스, 대천정 분지를 봤어요. 지역 변화 볼게요. 자원개발 산업화로 정착민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원래는 여기가 이 건조기후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자원을 개발하고 산업화가 돼요. 뭐 여기서 돈을 많이 벌겠지. 여기서 대천정 분지에서 옛날엔 사람 안 살았는데 갑자기 목축업을 하더니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증가하겠지. 맞아? 그전에는 사람이 안 살았을 거야. 물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지? 또 사막 주변의 초원지대가 사막으로 변하는 사막화도, 사막화 현상도 발생을 해요. 지금 이 스텝 지역은 사막화 현상도 발생한다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배웠어요. 이 사하라 사막 옆에 이 스텝 기후 여기가 사일지대라고 그랬어. 정확하게 여기가. 알았지? 사막화 현상이 사막으로 바뀌어요. 아예. 그래서 정착민도 증가하기도 하고 사막화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죠? 사람이 증가하면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겠죠. 이번에는 툰드라 잠깐 보고 갈게요. 툰드라. 툰드라가 저번 시간에 뭘로 배웠냐. 기후를 냉대기후는 타이가고요. 한대는 툰드라랑 빙설로 나눠요. 가장 따뜻한 달이 10도씩 미만이에요. 툰드라는 그래도 나무는 없어요. 짧은 여름 동안 이끼류가 자랄 수 있어요. 빙설은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툰드라는 연중기온이 짧아요. 짧은 여름 동안 영상 영도가 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끼류가 자라요. 가장 뭐라고? 따뜻한 달이 몇 도? 10도 미만? 미만이었어? 다시 볼까? 따뜻한 달. 정확하게 갑시다. 따뜻한 달이 미만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이상이었고요. 북극해를 중심으로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이 툰드라가 나와요. 저위도 지역이라도 히말라야 산맥의 고산지대는 툰드라 기후가 나와요. 그죠? 고산 툰드라라고도 해요. 그거를 북극해 주변하고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어디? 유유 가생이 조금 그지? 북극해 주변 그지? 북극해 주변하고 그린란드. 그린란드는 어느 나라 땅? 덴마크 거예요. 덴마크가 먹었어요. 덴마크가 잘 사는 이유가 있는 거요. 응? 여기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커. 많이 잘 나와. 그죠? 덴마크는 이때만한데 더 많은 걸 먹었어. 미국보다 더 커. 그지? 여기 석유가 많아. 괜찮지? 우리나라 왜 저런 게 없을까? 자, 그렇게 보고요. 툰드라 지역의 주민 생활 볼게요.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서 순록을 유목을 해요. 의 생활은 온몸을 가품싸는 두꺼운 옷을 입고요. 동물의 털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어요. 육류를 먹어요.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날고기랑 날생선을 먹어요. 주생활은 개방적 가옥구조가 아니라 폐쇄적 가옥구조예요. 이글로 나갔을 때 사용하는 임시가옥이에요. 그것도 안 만들어요. 여기 잘 사는 나라예요. 얘네들은 뭐 원시인처럼 보지 마세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툰드라 이런 데 사는 사람들 잘 사는 나라예요. 다 선진국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름철 붕괴를 막기 위해서 고산가옥을 만들어요. 바닥에 집을 지으면 여름에 땅이 녹으면서 무너질까봐 고산가옥을 짓는 거예요. 여기다 기둥 박고 땅에다 깊이 박고 땅 위에다가 1m 띄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알았죠? 왜 무너질까봐. 그죠? 툰드라 지역의 변화. 원주민의 관광. 여기 놀러 많이 가요. 놀러 많이 가요. 왜? 뭐 보러 갈까? 오로라도 구경하러 가고요. 오로라. 그리고 백야 같은 거 보러 가겠죠. 북극곰도 좀 보고, 그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증가하고요. 석유 천연가스의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석유가 나와요. 뭐 이런 거 개발하다 보면 사람 많이 살고 그러면 인기가 훼손되기도 하겠죠. 그죠? 응?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툰드라 툰드라 여긴 사진이 별로 없던데. 여기 왜 지도 보면 얼었죠? 이거 그린란드죠? 여기 가야지 인기가 있겠지? 그죠? 어디가 그래도 이렇게 돼 있는 데가 그래도 큰 도시인가 본데. 항구도시잖아요. 왜냐면 얘네 다 뭐를 해야 되겠어요? 수입해 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어부들이 많겠지. 맞아? 석유 관련된 거, 그리고 이 무역을 많이 할 거예요. 다 뭐 해야 되겠어요? 수입해다가 먹어야 되잖아요. 야채 같은 거. 기를 수가 없어요. 되게 크네. 완전 도시네. 그지? 맞죠? 완전 도시예요. 여기 어디다? 그린란드다. 멋진데?
그래도 여기는 그나마 여기도 좀클것 같은데 과코르 그죠? 비슷하죠? 여긴 봐봤자 하얗기만 하겠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순록을 이끌고 어디까지? 여기 중간 위에까지 가요. 순록들이 이끼 다 뜯어먹으니까. 여기까지 쫙 녹는 거야. 여기서 이끼가 자라는 거야. 먹고 빨리 내려와야 돼. 다시 겨울이 와. 여름이 너무 짧으니까 막 영하 30도, 40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뭐가? 석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